노화세포라고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노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뭐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유아기에는 우리 몸무게 70%를 차지하는 것이 수분인데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처럼 성인이 되면 60%가 돼요. 노년기에는 55% 이렇게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화와 함께 수분의 감소가 왔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포 건조라는 이런 말로 써요. 세포 노화는 다양한 노화를 유도하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용어지만 우리 염색체의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세포 분열할 때마다 자꾸 이제 적어져 가요. 그것들의 손실, 또 우리의 청산이 되는 DNA 손상을 받는 것, 또 활성산소가 많아서 거기에 의한 스트레스가 체내에 있는 것, 또 암을 유발시키는 어떤 스트레스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 비가역적으로 증식이 억제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세포 노화라고 노화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 노화라는 것을 정상 세포가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열을 영구히 멈춰버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면역 시스템이 노화세포를 제거해서 우리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면역 체계의 감시를 벗어나가지고 정상세포에서 벗어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은 노화세포가 우리에게 축적이 되면 이것들이 우리 어떤 다양한 다른 질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말을 우리는 시노라이시스란 말을 써요.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다만 노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여러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강해서 잘 죽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노화 연관 분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노화세포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암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거할까 그래서 치료에 도움을 받을까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이제 의료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한다는 말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암 또는 우리가 이제 불치병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특별히 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원인이 만약 하나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길지만 원인이 너무 많아. 12개로다가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규명을 해놨어요. 노화를 하나의 병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세포의 어떤 노화 또는 활성화가 이제 감소되는 현상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나열만 해볼까요?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서 유전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서 이것들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하던 그런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모든 유전 정보를 닮은 DNA 변형이 생기게 되면 세포 현상이 유발되게 되고 이것들이 또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염색체는 DNA들이 많이 꼬여서 이중으로 꼬여 있어서 감기에는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단백질과 같이 되어 있죠. 그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꼬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조금 짧아져요. 그래서 만일 DNA가 실이라면 텔로미어는 신발 꺼내보게 되면 비닐로 이렇게 코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그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이 계속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 또는 노화라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이가 줄어드는 거하고 노화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죠. 또 세 번째로는 후성 유전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유전적이란 말이 있고 또 후성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후성 유전적 변화는 세포의 변형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변형이 세포 노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와는 달리 후성 유전적 변화는 되돌릴 수가 있어요. 후성 유전적 변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우리가 만약에 발견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노화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이라는 말은 최근에 더 중요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전자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 유전적인 결과물이 변화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해서 나타나지는 이런 유전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러나 떨어져서 살다 보면 먹는 것든 환경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후성 유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 항상성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새로운 단백질들이 필요하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필요 없으면 이것들은 분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일정한 균형을 이룬다.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새로 합성되고 활성을 나타내고 분해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게 돼요.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노화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대 자가포식장애라는 게 있는데 자가포식이란 말이 있어요. 오토파지라는 건데 자가포식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 우리 특별히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변성된 단백질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세포 내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 물질들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식작용, 포식작용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서 기인한 물질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변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 성분을 잡아먹는다, 포식해서 분해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들이 장애를 일으키면요 노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섯 번째는 영양소 감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감지하면 세포는 포도당을 내부로 받아들여서 혈당을 떠뜨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물질에 대한 반응성들이 정상세포에서는 존재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때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도 만들어요. 활성산소는 문자 그대로 반응성이 좋아서 DNA나 단백질에 손상을 주게 돼요. 이런 기능들이 어그러지면 따라서 노화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활성산소의 생성량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덟 번째는 세포 자체가 노화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화세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아홉 번째로는 줄기세포가 고갈하는 것도 있어요. 줄기세포는 노화세포의 반대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는 하나의 이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기능을 달리하는 소위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말해요. 줄기세포는 뇌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근육세포를 만들 수 있고 혈액세포 만들 수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줄기세포들이 스스로 계속 자기가 필요한 세포들을 만들어서 분화시켜 나가요. 그런데 이제 노화가 되면 또는 이것이 먼저가 되는지 노화가 오는 건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런 줄기세포들이 새롭게 조직과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열 번째로는 세포 간 소통의 변화도 또 생긴답니다. 세포와 세포는 화학적 또는 전기적 신호를 소통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교환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호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는 만성 염증인 경우입니다. 염증은 기본적으로 외부 이물질이나 또는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의 제1단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성화되면 그 자체가 우리를 통증과 부어오르고 또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병으로 간주가 될 수 있죠. 예, 최근에 또 많이 이야기되는 마지막 12번째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계의 세포들이, 수조 5개의 세포들이 존재해, 저기 세균들이 존재해요. 이 세균들이 우리와 어떤 공생관계로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장내 안정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면역체계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장내 세균의 영향이 있다. 이것들이 불균형이 되면 우리가 노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죠. 만약에 노화를 질병으로 본다면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중단하든지 또는 치료하든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노화가 질병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네센스라고 합니다. 노화란 단어와 또 분해시킨다, 라이틱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시놀라이틱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화를 질병이라고 한다면 노화를 진행시키는 새로운 신약을 일본적으로 세놀리틱스, 세놀라이틱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세포는 죽음에 있어서 이제 괴사라든지 또는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 뭐 그것도 뭐 예정 세포 사멸, 프로그램드 셀 데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는데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들을 다시 골라 다시 한번 탐색을 했는데 실제로 노화를 치료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골라냈다는 거죠. 그게 항암제로 쓰이는 다사티닙이라는 단크론 항체고요. 또 하나는 소염제, 항염제로 사용되고 있는 퀘세틴이라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마우스 실험에서 노화가 지연되더라는 이제 증거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제 퀘세틴, 이것은 어떤 물질이냐면 붉은 양파, 자두, 그리고 크랜베리, 이런 각종 과일이나 채소에서 흔히 발견되는 천연 항산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신선한 야채들, 좋은 과일들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노화 치료 또는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꿈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병장수예요. 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거죠. 네.